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지입니다.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 아침은 매우 쌀쌀한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. 특히나 내일은 영하에 가까울 정도로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 오늘 옷장에서 옷장문 여시고 겨울 두툼한 패딩들 미리 꺼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어제 민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후보를 내기로 결정을 하면서 주요 판단의 근거로 전 당원들에게 투표를 붙였습니다. 그 결과 찬성이 압도적이었는데 그런데 사실 뒤늦게 알고 보니 그 당원 투표의 투표율이 30%도 채 안 되는 투표율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김재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